묘행 무주분 제4입니다. 32분 가운데 묘행 무주분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수행은 행은 머무림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빛깔과 소리와 냄새 따위에 머무르지 않는 무주상이죠. 무주상을 가리킵니다. 묘한 수행은 상의 주함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네 번째죠, 지금. 묘행, 무주분, 제사. 밑에 번역은 보살은 조건 없이 보시한다고 했네요. 묘행 무주분을. 그러니까 마음이 집착함이 없이 마음이 모든 상에 걸리지 않고 머무림이 없는 거죠. 배가 예를 들어서 강가에 매여 있는 거라면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지만은, 배는 이쪽 언덕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저쪽 언덕으로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에 가게 하지요. 그리고 또 배는 이쪽으로 또 와가지고 또 사람을 싣고 가고, 그래서 배가 이쪽 언덕에 머무르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머무르지 안 하고 중간에도 머무르지 안 하고, 사람을 치려다가 이쪽에서 치려다가 저쪽으로 옮겨주는, 그 배는 한 곳에만 매여 있지 않지요. 그리고 배가 설령 정지를 한다 해도 배는 항상 무심이죠. 배가 또 물을 건너갈 때도 무심이고, 그와 같이 보살의 마음은 중생계에서 중생을 이끌어서 제도를 하는 것도 마치 배가 사람을 건너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무주의 도리를 여기서 말한 거죠. 부차 수보리야,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다음 첫자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부차를 말합니다. 다시 다음 수보리여, 보살은 보살들은 법에 응당 머무른 바가 없어서 보시를 행하나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생양 미촉법이나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불법이나 기타 모든 법에 대해서 응당 머무른 바가 없이, 머무른 바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집착함이 없이 그 말이죠. 보시를 행하나니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그마치 했으니 그만한 과보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머무른 바가 있지만은, 그런 마음 없이 무심으로 머무른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한다. 태양은 이 지구의 모든 만물에 인간에게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빛을 주고 따뜻한 광명을 주지만은, 내가 그것을 그러한 빛과 광명과 여러 가지 공덕을 인간과 여러 만물에게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죠. 태양은 그와 같이 법에 응당 머무른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한다. 보살은 육바라밀 중에 최고가, 가장 최초가 보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시를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보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모든 육바라밀을 머무른 바 없이 집착한 바 없이 보시도 하고 지계도 하고 인욕도 하고 모두 정진도 그런 식으로 가지요. 여기는 이제 보시가 가장 육바라밀 중에 제일 첫머리니까 보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은 번뇌를 끊지만은 끊는 것이 없이 끊고 끊어도 끊는 바가 없는 거예요. 닦아도 닦는 것이 없이 닦고 닦아도 닦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머무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지를 마음에서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쉬운 것 같지만은 마음이 그 도리에 거기에 딱 부합이 되어야 제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육조스님 같이 육조스님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육조단경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머무른 바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머무른 바가 있지 하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집착심이 있고 또 상을 내려고 하지요. 범부 중생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보살들은 그러함이 없이 법에 응당 머무른 바가 없어서 머무른다는 말은 집착이란 말이에요. 주는 바로 집착이라요. 소주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면 집착한 바라는 그 뜻이에요. 집착한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한다. 보시를 행할 때 내가 보시한 공덕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 하는 거죠. 이른바, 이른바는 말하자면 그 말이죠. 말한 바, 그러니까 머무른 바가 없이 보시를 한다는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부주색 보시하며 부주성향 위촉법 보시니라. 부주색이라는 것은 빛깔, 빛깔에 머물러서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단 말이죠. 빛깔에 모양새죠. 모양새에 머무림이 없이 보시를 하며 그러니까 색성향 위촉법을 다 말합니다. 빛깔에만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리, 냄새, 향은 냄새죠. 맛, 미각이죠. 또는 촉법, 촉이라는 것은 접촉, 감각, 그 촉각이죠. 법은 여러 가지 시비, 흑백, 선악 따위 그러한 육진의 법에 말이죠.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느니라.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견성 한 사람은 가능해도 견성을 하지 못한 사람은 빛깔에 집착하거나 소리나 냄새나 여러 가지 법에 집착을 하지요. 그러니까 범부 중생들은 보시를 하되 주상보시요. 주상보시니까 별로 주상보시는 좋지 않는 거예요. 보시를 하되 주상보시. 상에 주해서 보시를 하는 거. 안 좋은 겁니다. 범부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범부들은 주상보시를 하고. 부주상보시를 하는 것은 보시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아요. 이건 이제 보살들. 보살들은 부두상이나
무주상이나 똑같아요. 상에 주함이 없는 거나 상에 주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주상보시하고 반대죠. 주상보시는 범부니까 보시를 해봐도 여기는 생천이라요. 천상에 나요. 주상보시는 생천복이라고 그러지요. 하늘에 태어나는 천상에 태어나는 복, 복 정도밖에 안 되고, 부주상 보시를 하는 것은 생천복이 아니라 성불복이지, 이제. 부처를 이루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앞에 것은, 앞에 것을 유루라고 합니다. 주상보시란 유루복. 복을 지어도 그 복은 유루복이라요. 여기는 유루복이 되고, 같은 복이라도 유루복은 복을 다 받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생멸 변천이 있는 거예요. 누설함이 있다. 새나감이 있으니까 전기도 누전되면 안 되잖아요. 누전이 안 돼야 전기 소모가 적죠. 무루는 누전이 없는 것처럼 그 복은 영원히 허공처럼 끝이 없고 다함 없이 항상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유루복이라요. 마음에 상을 내면 유루복이고, 복을 짓더라도 마음의 상을 떠난 차원에서 복을 지으면 그 복은 가장 뛰어난 무루복이라요. 무루복이 최고 최상이죠. 밑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응여시 보시하여 부주어 상이니, 수보리여 보살이 응당 그와 같이 보시를 하여. 그와 같이 보시 한다는 것은 빛깔, 소리, 냄새 따위, 법 따위에 머무르지 않고 집착 없이 보시를 하여. 부주와 상인이 상에 머무르지를 않는다. 상에 대해서 머무는 상이 없단 말이야. 상을 내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상 안 내고는 못 살죠. 내가 하도 얼굴이 끝이 돼서 머리를 싹 깎아버리니까 상이 좀 끝이란 것이 덜 보이잖아. 머리가 길고 머리털이 수염이 자라고 하니까 끝이란. 그것도 하나 상이죠. 예? 그러나 상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침마다 화장하고 하는 것도 얼굴 상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옷도 깨끗이 빨아서 고운 옷을 입는 것도 일종의 상한 상이라요. 그런 상은 나쁜 상은 아니죠. 남에게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무시하고 자기 공만 내세우고 자기만 잘했다고 너무나 그 마음을 악착같이 또는 조금 각박하게 그렇게 쓰는 것은 참으로 상에 주한 상투생이죠. 그러니까 상투생이가 되면 안 되죠. 속담에 말 있죠. 밥상을 들고 갈 때 마음이 12번 변한다고. 이 밥상을 시부모가 밥을 잘 차렸다고, 음식을 잘 장만했다고 칭찬을 하려는지,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안 좋아하려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도 다 상에서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도가 있는 사람은 자기 딸을 결혼시키면서 시집보내면서 그런 부탁을 했죠. 딴 말을 안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시집에 가서 시댁에서 살면서
좋은 일 하려고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좀 이상하죠. 사람이 시집에 살든지 또는 친정에 살든지 좋은 일을 해야 될 건데 좋은 일을 하지 말라고 자기 아버지가 딸한테 부탁을 해요. 아버지는 상당히 도가 있는, 도가 높은 좀 지성인이라요. 그러니까 따님이 딸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아버님, 저는 그만 시집 가가지고 좋은 일은 하지 말고 나쁜 일만 골라서 해야 됩니까? 친척 간에 화목하지 않고 또안 좋은 소리나 하고 말이요. 그렇게 나쁜 일을 해야 됩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말씀이, 좋은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나쁜 일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요. 그게 이제 명답이죠. 선악과를 다 따먹지 않는 거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선과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선과도 따먹지 않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죠. 좋은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당부가 내가 상을 내지 말라는 거죠. 좋은 일 했다고 자랑하고 공치사하고 남에게 의시되고 과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뜻 아니요? 그런데 하물며 나쁜 일을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딸이 자기 아버지 그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그 시집간 가문에서 참 대단히 모범적인 아주 참 도덕군자처럼 그렇게 숭배를 받을 마치 처세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참 대단히 어렵죠. 금강경 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보시를 하되 상에 주하지 않고 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를 해라 말이에요. 하이고 약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하이고 약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무슨 까닭이냐? 만약에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하면, 무주나 부주나 같은 말이죠. 저 무주상이라고. 저기 지리산에 가면 상무주가 있어요. 무주. 상무주철. 영원사에서 훨씬 올라가면 상무주철. 굉장히 높은 데가 있죠. 상무주. 그것도 내가 무주라요. 위상자 무주. 무주 암자인데 높은 꼭대기에 있다 해서 상무주죠. 보조국사가 여기서 고려 때 보조국사 상무주, 상무주에서 도가 더욱더 밝아졌어요. 상무주에서 공부하시다가 그러면서 보조국사가 상무주가 천하의 제일지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보니까 꼭대기 가서 지리산 영원사에서 좀 걸어가는데 그거는 찾길도 없는데 꼭대기 가서, 산 꼭대기 가서 있어요. 상무주암 절이래요. 그게 상무주도 부주를 뜻하는 거죠. 부주상. 음마경이나 명언경이나 그런 말이 있어요. 부주에서 모든 세계와 허공계가 만들어진 거다 말이에요. 사실은 지구도 부주 아닙니까? 지구도 어디 가서 얽매인 게 없죠. 허공에 둥 떴죠. 모든 세계가 다 무주 도리에서 자기가 자전 공전하는 인력이 다 있어가지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기 테이블에 딱 놓아두면 여기가 얽매이지만은 지구 같은 모든 세계들은 허공계, 허공 속에 다 둥둥 떠가지고 있잖아요. 원래가 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이나 명암경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본차 무주하야. 무주에서 근본하여. 무주. 마음은 본래가 무주라. 마음은 진공자리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죠. 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차 무주하여. 이 무주에서 무주에
근본하여, 그러니까 우주의 뿌리를 박아서 그 말이죠. 본차 우주하여, 이 우주의 근본, 우주에서 근본하여, 이 우주에서 근본하여, 이건 근본, 거기 비롯한 것. 그래가지고 경험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건립 세계 중생 급허공이라. 이 말씀을 보면 부처님은 사상을, 부처님은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본차 부주하여 건립 세계와 중생과 급허공이니라. 그러니까 세계와 중생과 및 허공을 건립했다. 그러니 여기는 무주가 근본 아니요? 무주나 부주나 같은 말이에요. 이 무주에서 근본하여, 무주의 무주에서부터 뿌리, 무주의 가장 기본이 무주란 말이에요. 무주의 근본이 되어가지고 무주에서 이 세계와 중생과 및 허공을 건립했다. 무주는 마음 본체요. 일체가 유심조니까 침조 만유. 불교에서는 침조 만유를 말하죠. 마음이 우주 만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절대 유일신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마음자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부처자라니요. 마음이 만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생각을 가리킨 것은 아니에요. 생각도 마음에서 나온 하나의 파도요. 끝없는 큰 바다에서 파도와 거품이 생기듯이 우리 육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인식이나 그것은 큰 바다에 파도같이 거품같이 생기는 지극히 작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생각을 내놓고는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예?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본체로 착각하면 그건 잘 모르는 거죠. 마음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가사예요. 신비롭고 생각과 말을 떠난 초월한 불가사의한 존재라. 하이고, 하이고란 말은 무슨 까닭이냐? 약 보살이 푸주상 보시하면 만약에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상에 집착을 하지 않고 그 말 보시를 하면 기 복덕이 불가사량이니라. 그 복과 덕을, 복덕을 가히 생각하고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그 복덕은 엄청나단 말이죠. 상의 주한 보시는 유한성이라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복을 지은 건 마치 한도가 있지만은 상의 주함 없이 보시를 해서 복을 지은 것은 그 복덕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엄청나다만 그건 무한성이니까. 허공이 큽니까 세계가 큽니까? 세계는 허공 안에 지극히 작은 존재들이죠. 지구나 태양계나 별이나 달이나. 그러나 허공은 엄청나게 크죠. 허공은 끝이 없고 지극히 큰 것이 허공 아니요. 우주 공간에서는 허공은 왜 크냐 하면은 상이 없으니까. 색상, 물상같이
유한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크고 끝이 없는 거예요. 허공은. 그러나 다른 달나라, 별나라, 태양계, 지구는 아무리 크더라도 큰 그 정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상이 하나 있잖아요. 상이 없는 것은 허공보다도 더 큰 거지요. 이때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수보리아의 운하오 수보리아 뜻에 어떠하냐? 어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동방 허공을 가 사량부와 동쪽에 동방에 허공을 가히 생각할 수가 있느냐? 부자는 묻는 말이죠. 밑에는 아닙니다 하고 부정하는 부야는 노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가사량부와 하는 부자는 의문표 묻는 말이요. 같은 부자라도 거기까지가 부처님의 말씀이죠. 동쪽에 허공을 생각하고 헤아릴 수가 있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부야니다 세존이시여. 동쪽에 동방에 허공을 사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부야란 말은 사량을 생각하려고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니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이지. 세존이시여. 그까지가 수보리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말씀이라요. 수보리하고 부처님이 수보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방의 허공을 사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방, 서방, 북방, 동서남북 사방을 다 말하죠. 또는 사유상하 허공을 가히 사량할 수가 있겠느냐. 사유란 말은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동북방. 그게 사유요. 아까 동서남북은 사유라고 안 하죠. 그건 사방이라고 하죠. 사정방이죠. 동서남북 그 사이에 간방이 사유라요. 예? 사유란 말은 간방이요. 사방, 간방. 사유는 사유하니까 그냥 써버리니까 전라도 낫자 되어버렸네. 딱 붙여놓으니까. 예? 사유는 사방의 간방, 사이방. 예를 들면 동남방, 또 동북방. 또 서북방, 서남방 이렇게 하는 게 사유라요. 우리 한국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세계적으로 동북방에 위치한 거예요. 동북을 간방이라고 그러죠. 한국 주역 괴로 보면 간방, 우리나라가 간방에 위치한 나라요. 정동원, 정동, 정서, 정남, 정북은 사방이고 정동서남북이 아니고 그 중간, 중간방을 간방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동남방, 동북방, 서북방, 서남방이 사유라요. 사유, 상하, 상하는 위에 상방, 아래는 하방이고 그렇게 하면 방이 몇 개 나와요? 방이 10개 나와요? 아까 동방이 들었으니까 동방 아까 말했으니까 동방하고 동방까지 채야 돼요. 그러면 사방 사유 상하니까 열방 아니요? 시방. 시방 세계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불교에서는 공간을 시방으로 말하고 시간은 또 삼세로 말하지요. 누가 많이 쓰지 말라고
그동안 나는 버릇되어서 너무나 높아시면서 자꾸 써가면서 설명해요. 사유상하 허공을 가해 해아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부연이다 세존이시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허공의 광대 위변한 동서남북 상하 사방 시방을 다 어떻게 해아를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거기까지가 수보리의 말이죠. 수보리여, 이제 또 부처님의 말씀이요. 보살은 우주상 보시 복덕도 역부여시야. 이 말씀 달라고 아까 동서남북 상하사방을 물었어요.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주함이 없이 보시한 복덕도 또한 다시 그 허공과 같아서 불가사량이니라 가히 생각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만, 허공이 끝이 없고 광대 무변한 것처럼 무주상 보시의 복덕도 엄청나게 허공처럼 불가사량이다만, 그래서 소명태자가 32분에 묘행 무주분이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 묘행은 예를 들면은 상의 주함이 없이 보시하는 보시 같은 행위, 묘행이죠. 지금 보시나 지계나 인욕이나 다 말할 건데 보시만 말했죠. 지금 수보리야, 보살은 다능 여소 교준이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응당 가르치는 바와 같이 머무를 것이니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머물러야 된다 말이야. 상에 머물러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저 위에 수보리가 처음에 물었지요. 20페이지 제일 끝줄에 수보리가 묻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거기에 나왔죠. 운하응주 제일 20페이지 끝줄에 운하항복 기심이니 있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복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죠. 21페이지에 보면은 21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에 선남자 선여인이 만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사람은 응당 이와 같이 머무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할 것이니라 하고 거기에 항복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죠. 그래가지고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대승정종분 그 다음 줄에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살 마살이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할 것이니 그 항복에 대한 물음을 먼저 답을 하시지요. 항복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구류중생을 다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하되 열반에 든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수보리여,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상의 주함 없는 것으로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한 그런 대답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머무르는 것을 머무는 것도 역시 상의 주함 없이 보시를 하는 따위 그렇게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상에 머물러라는 말이 아니라 다능 여소교주, 여소교주라고 하는 그 주자는 주심, 마음을 머무르는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헷갈리죠. 언제는 상에 머무름이 없이 해라고 해놓고는 다만 응당 가르치는 바와 같이 머물러라고
그러니까 앞뒤 말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지요. 다능 여소규주 방금 했던 거. 다능 여소규주. 여기에 주자는 저우에 물었던 주심에 대한 것을 말한 말이요. 주심. 어떻게 마음을 항복하며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하고 하는 그 주를 가리키는 말이지 상의 주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니라요. 불교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십주 같은 거, 십신 십주. 이건 좋은 거요. 이런 것은 좋은 건데 이것은 또 나쁜 거예요. 같은 주라도. 이것은 나쁘고 이건 정말 좋은 거고. 예? 같은 주자라도. 같은 부처 글자도 이것도 중생도 부처라고 하잖아요. 본래 성부라고. 그 중생 범부 부처는 부처 구실을 못하니까 진짜 부처가 아니니까 말만 부처지 부처 구실을 못하니까 범부 부처 불자는 본래 성부라고 하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별로 좋지 못한 것이고 정말 석가모니처럼 성불한 부처는 정말 값 있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불자도 경우에 따라서 칭이 있죠. 그와 같이 이 십주할 때는 좋은 여도 이 주자도 십주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그 의미가 되죠. 그러나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고 십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라요. 주심은 좋은 거요. 주심, 항심은 좋은 거죠. 수행하는데 주심도 해야 되고 항심도 해야 되니까 이건 좋은 거지만 반대로 주상을 하는 것은 이건 나쁘다 그 말이죠. 이건 나빠요. 상에 주하는 것은 주심은 왜 좋은 거냐? 마음을 깨달아서 본래의 마음 진공자리에 부합이 되는 것을 여기서 주심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마음이 늘 헷갈려서 서울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라서 그건 마음이 들떠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심이 아니죠. 그렇지 않고 선정에 마음이 고요하게 또는 고요하고 밝은 그 본래의 마음자리 이 심자는 본심이죠. 본심에 추구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주상만 나쁘지 본심에 추구하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만 가리키는 바와 같이 머물러라고 하는 것은 상에 머물러서 보시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제자리에 본래의 마음자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그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죠.